자신이 가둬놓은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려는 아티스트의 창작 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곡이 좋다 이거예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오늘 이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촬영 중인데 진짜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힙합의 OG 래퍼입니다. 오랜만에 OG 래퍼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게 됐네요. 바로 LK, 릴나이트! 릴나이트의 새로운 음악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지몽 이렇게 읽더라고요. 구글 번역이 해석해보니까 꿈입니다. 제가 뭐 릴나이트의 음악들을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몇 개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막 찍어오면서 느꼈던 음악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설명글을 보면 여기 EP 앨범의 수록곡이 될 것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랩보다는. 사실 뭐 제가 누누이 저희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바 있지만 래퍼들이 요즘은 랩만 하는 게 아니죠. 노래도 하고 뭔가 다양한 장르 영역에 도전하는 래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포스트 말론이나 카니오 웨스트 같은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래퍼들도 더 이상 힙합 안에서 묶여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감미롭고 좋아요. 제가 보통 촬영하는 시간들이 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음악만 한번 들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이건 너무 반전인데? 근데 난 생각보다 이 곡을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내가 이런 바이브를 좋아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래퍼라기보다는 이제 보컬리스트 릴나잇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싱잉 랩도 감미로워요. 우리가 왜 오지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올드스쿨적인 바이브를 만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뭐 미국의 스눕독 같은 아티스트를 볼 수 있듯이 트렌드를 반영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려는 오지 래퍼들도 있죠? 아, 바이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 바이브가 되게 슬퍼요. 약간 애절한 느낌이야. 그냥 멜로디나 이런 느낌은 한국의 발라드랑도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음흠.
이 곡은 LK의 감정 표현이 되게 섬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이 섬세해요. 예전에는 되게 좀 하드한 음악들이 많았는데. 와, 죽인다. 와. 영 래퍼들은 뭐 싱잉 랩도 하고 그냥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하지만 오지 래퍼들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정형화된 스타일이 있고 그것을 바꾸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시대가 변하잖아요. 힙합 음악도 트렌드가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OG 래퍼들도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래퍼들도 있지만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거를 창조하려는 래퍼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미국 힙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 같은 래퍼들도 음악이 변해요. 나스 같은 래퍼들도 트랩에다가 랩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나스가 해보지 못했던 랩을 해보지 못했던 비트에다 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건 왜겠습니까? 자신이 가둬놓은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려는 아티스트의 창작 욕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곡이 좋다 이거예요. 그냥 오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뉴 릴라이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곡일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